범죄와 사고가 없는 행복한 파출소, 주민들의 문화 쉼터로 사랑받는 문화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청주문화원 신철우 국장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되는 세종대왕과 초정 약수축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 가득한 곳, 충남 홍성으로 낭만여행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혜선 씨는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시는 편인가요? 저는 뭐 반신욕을 한다거나 사우나나 찜질방 가서 이렇게 좀 뜨겁게 몸을 지지면 땀을 쫙 빼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좀 시원한 좀 느낌이 있죠. 예. 자, 이렇게 뭐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아마 다 제각각일 텐데요. 그 중에 우리 저기 왜 흔히 지른다고 하잖아요. 열받았을 때 쇼핑으로 푸시는 분들. 근데 그냥 이게 그냥 쇼핑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무분별한 소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멍청 소비라고 하는데요. 멍청 소비. 멍청 소비. 예. 말 그대로 혁명하지 못한 소비를 이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반짝.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100% 그렇죠.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달 뒤쯤 이제 고지서가 날라올 때쯤 되거든요. 카드 후회가 막 미친 듯이 몰려오면서 이거 왜 샀을까? 예, 통장이 이제 통장으로 바뀐 위원장. 아마 스트레스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시는 것보다도 저희가 아침엔에서 많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이 문화가 있는 아침엔에서는 저희가 좋은 곳들도 많이 안내해드리잖아요. 좀 보시고 찾아가 보셔서 그런 데서 좀 스트레스 푸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아침엔 생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는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잠을 충분히 잔 다음에요. 네네. 좀 몸을 힘들게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청소를 해요. 그래요? 네. 청소 잘 안 할 것 같은 느낌. 이미지만 그래요. 그래요? 저희 집 청소도 좀. 잠을 할게요. 잠을 일단 주무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어쩐지 아침에 끝나면 서둘러 없어져 있어요. 주무시러 가시는 거예요. 가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도 청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날씨 잘 전해주십시오. 네,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또다시 공기가 서늘해지기 때문에 일교차에 대한 대비는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다소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단양이 10도, 괴산과 보오는 7도, 옥천은 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로 일교차가 많게는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맑겠고요. 한낮에는 햇볕이 강한 만큼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더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연료를 아끼려고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달린다는 분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속 40km 이상으로 주행할 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작동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그보다 천천히 달리면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여는 게 연비 절약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 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즐거운 문화 이야기 들려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2년 전쯤에요. 우리 지역의 문화파출소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분 혹시 기억나세요? 문화파출소. 문화파출소. 그 지은 씨 가서 막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수업받는 거 보고 또 참여도 조금 해보시고 막 이런 기억이 살짝 어릇풋하게 나는데 안 그래도 문화파출소가 이제 벌어져 있던 파출소 자리를 이렇게 재탄생시킨 공간이잖아요. 저도 그거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생각은 했는데 2년 사이에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네요. 벌써 2년이나 흘렀군요. 그러니까요. 기억력 그래도 좋으신데요. 네, 제가 문화가 있는 아침엔에서 문화파출소를 소개해드렸을 때가 사실 문을 연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잘 운영이 될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파출소
건물에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살짝 하긴 했는데 2년 만에 자리를 잘 잡았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2년이 지난 지금 문화파출소 어떤 모습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화파출소라고 기억하시나요? 기능을 잃은 파출소를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꾸민 곳이 바로 문화파출소입니다. 다양한 문화 강좌를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범죄와 사고가 없는 행복한 파출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다양한 강좌도 배울 수 있다는 곳. 발길이 꺼려지던 파출소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문화 쉼터로 자리매김한 문화 파출소. 함께 구경 가보실까요? 충북 청주시 사천동. 지난 2017년 문을 연 문화 파출소 청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파출소 창원,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들어가 볼게요. 충북에서 유일한 문화파출소. 들어가 보니 작은 사무실 안에는 여전히 경찰관과 문화보안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화파출소를 책임지는 문화보안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문화보안관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입으신 건가요? 제가 파란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네. 청주 사천 지구대가 문화파출소로 바뀐 지 올해로 3년째인데요. 사천치안센터가 유효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게 문화파출소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까지도 생활문화 동호회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도 다양한 문화 강좌를 배우고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도 있었나요? 처음에는 이제 뭐 손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뜨개나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배우는 게 목표였다면은 이제는 좀 외연을 좀 확장해서 주민분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또 여기 경찰관분들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관계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천동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문화 파출소. 예쁜 그림이 그려진 피아노와 누구나 편히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또 경찰관도 상주하고 있어서 간단한 민원 업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습득물이라든지 또는 그 고소장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민원인들 이런 사람들 안내를 해드리고 또 이제 이게 문화 파출소 보니까 이제 미국 프로그램 오시는 분들 어려움 없으시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죠.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문화 강좌들을 진행하는 문화파출소. 2층에 아담한 교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니 옹기종기 모여 앉아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수강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모여서 수업 중인데요. 제가 살짝 들어가서 구경해보겠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 사람들로 꽉 찬 교실이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어떤 수업이길래 이리도 집중을 하고 계신 걸까요? 강좌 이름이 귀엽더라고요. 네. 차수에서 광명 찾자. 네. 이 강좌 이름을 굉장히 고심해서 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지금 수를 놓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양자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서양자수 전반에 관해서 가능하면 조금씩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서양자수 중에서도 일본 자수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라는 자수 교실. 실과 바늘 든 수강생들의 모습 진지한데요. 오늘 배우는 게 일본 자수라고 네. 하셨는데 요건가 봐요. 네, 네. 일본의 이제 예쁘다. 네. 사시코 자수라고 해서요. 사시코 자수.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전통 누비 기법하고는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이 헤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천을 아름답게 이제 덮대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기본 이제 홈질로 되어 있는 바느질이라 가장 초보 하시는 분들이 배우시기 좋은 보니까 패턴도 예쁜데 네.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뭐 식탁 건가요? 어떤 네, 식탁 매트로 쓰셔도 되고요. 다 이 면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행주로 쓰셔도 되고 덮개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런 기법을 배우시면 옷이나 가방에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네.
실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번 배워두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자수. 실용적이면서도 예쁘기까지 해서 특히 주부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주부님들은 집에서 바느질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래도 이렇게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 봐요? 저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지요. 예, 나오면 여러 가지 배우니까요. 일단은 수업료가 면제라서 좋고요. 최고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신청했다가 인원이 많아갖고 안 돼갖고 대기자로 있다가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요? 예. 모르는 분들 여기 와서 많이 만나게 되고 더군다나 평상시에 파출소나 이런 데는 무서워서 피해서 다녔는데 이렇게 문화 강좌를 하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덜 무서운 것 같아서 또 좋고요. 파출소 앞마당에서는 또 다른 강좌가 한창입니다. 전문가에게 꽃과 나무 심는 법을 배우는 가드닝 수업인데요.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닌 실습을 통해 체험하며 배울 수 있어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문화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님도 함께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네요. 얘는 바질인데 아니 파출소 마당에 상추, 바질, 식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네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꽃 피는 파출소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작물들, 잎채소랑 뭐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채소 같은 걸로 직접 가드닝을 한번 이제 도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가드닝을 진행을 해보고 있어요. 초록을 느끼기 힘든 도시여서 더욱 반가운 가드닝. 영양분이 풍부한 배양토를 화분에 담는 것으로 오늘의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일반 씨앗이랑 다르게 고수는 좀 달라요. 껍질이 되게 단단해가지고 그냥 심으면 발화 확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얘를 으스러뜨리거나 갈라서 심어주면 거의 다 나요. 근데 씨앗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번엔 수강생들이 직접 모종을 심어봅니다. 진지한 눈빛의 수강생들. 자세 또한 제법 안정적입니다. 잘 심으셨네요. 풍성하게 심었습니다. 네, 농부 포스 나시는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집에 저희들은 이제 한옥이거든요. 네, 집인데 거기 마당은 있는데 제가 가꾸는데 흥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신청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담벼락 밑에도 선생님이 주신 씨앗도 심어놨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조금씩 올라와요. 아. 네, 너무 어린 새싹이 너무 이뻐요 지금. 약기 심었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안 보일 정도로 심어야 된다고 해서 근데 항상 이렇게 얕게 심다 보니까 자꾸 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깊게 심으면 괜찮다고 하시니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직접 해보셨을 때 이것들이 안 돼요. 이것들이 안 돼. 잘 죽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어떤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면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지은 리포터도 함께 가드닝을 해봤는데요. 여기 흙 감촉이 정말 좋아요. 부들부들해요. 빨리 식물을 심고 싶은데요. 초보자가 기르기 쉬운 토마토 모종. 심은 다음에는 흙을 너무 세지 않게 살짝만 덮어줘야 한답니다. 일찍 심은 토마토들은 지금 벌써 따기 시작하는 것들이고요. 지금 꽃이 이제 졌잖아요. 열매가 맺고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될 거예요. 네네. 야오, 한 달만 있으면 토마토를 맛볼 수 있다니 신기하죠? 오늘 심은 모종들이 건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듬뿍듬뿍 물을 줍니다. 파출소 주변에 있는 예쁜 화분들도 수강생들의 작품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파출소 입구에 와, 꽃이랑 화분이 정말 예뻐요. 이것도 수업에서 진행하신 거예요? 네, 지난 시간들에 이제 좀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길가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포트 화분을 가지고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을 지난주까지는 좀 심어봤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쁜데 이 파출소 주변을 가드닝 해볼 계획도 혹시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랜터들을 이제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같이 이제 수강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이랑 계획을 해가지고 조금 더 예쁘게 바꿀 계획입니다. 그럼 이 파출소가 정말 예뻐지겠네요. 네. 파출소 외관을 꾸미는 수업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강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화 파출소를 널리 알리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이라는데요.
뒤에 토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정말 진지합니다. 어떤 수업 진행 중이신가요? 저희는 아름다운 문화 동행이라고요. 이 문화 파출소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이제 이 지역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나? 문화 파출소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의견을 내놓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서화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네. 대표적인 구도심 중 하나인 청주시 사천동. 동네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매 시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샘솟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왔던 아이디어들 중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보고 우리가 실행해볼 건지 이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후보들은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 동네 걷기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카페 운영하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간판을 하나 세우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문화 기획이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데요. 하루하루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색다른 재미를 느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문화기획이라고 하면 어렵고 정말 거창한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소소하기도 하시네요. 전 여기 25년을 살았어요, 이 동네에. 그런데 저희 동네 지명의 뜻도 몰랐고 저희 동네에 이제 있는 문화재가 뭐가 있다는 것은 저도 몰랐거든요.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 같이 이렇게 동네부터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모이고 화합하고 아이들이 이웃을 알아갈 수 있고 하면 너무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수강생들이 동네를 직접 돌며 구석구석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의 숨겨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사천동에서 예쁜 길을 걸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걷기 1분 만에 지역 여기 옆에 사시는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한테 노래를 갑자기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 그래서 아, 이런 거 좀 많이 하면 이렇게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재밌게 좀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문화 파출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 강좌를 진행하는 동시에 여러 동아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습 장소도 제공하고요. 한평 극장, 한평 갤러리 등 소소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가는 게 저희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니까 주민분들 조금 더 끌어올 예정이고 경찰관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다양한 개체들이 좀 모여서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공간도 변신한 파출소. 누구나 편하게 문화를 배우고 느끼는 작지만 소중한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민들과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문화 파출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역시 다시 봐도 아이디어 좋게 참 잘해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파출소 네. 청원 2년 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구경을 한 것 같은데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좀 있네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박지리부터 별로 안 변한 것 같고. 정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중한 문화 공간이 됐다는 점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짚어주셨네요. 네네. 지금 문화파출소 청원이 문을 열고 지금까지 꾸준히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강좌가 많았더라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강좌를 더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화파출소 청원의 주인 바로 주민들입니다. 네. 문화기획 강좌 참 신선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좀 어려워 보였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사양자 수를 배울 수 있는 그 무료 강좌 요거는 오늘 방송 보시고 좀 네. 많은 분들이 네네. 하고 싶다고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방송 보고 관심 많아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모집 네. 기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4월에 이미 상반기 강좌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요. 조금만 있으면 8월, 곧 8월에 수강생을 다시 하반기 모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그때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기억을 하셨다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신 강좌 외에도 이주 여성들을 위한 강좌도 개설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바리스타나 아니면 사진 강좌 등등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은 정말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문화파출소 청원 마치 그 지역의 어떤 오아시스처럼 주민들의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꼭 네. 이런 문화파출소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이렇게 크고 작은 주민들을 위한 좀 알찬 공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지은 씨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은 씨도 함께 이어가겠고요. 일단 여러분께 저희는 아침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나갑니다. 자, 경찰들이 일하던 지구대 건물을 활용해 만든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네.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문제인데요. 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문화연구소, 2번 문화이발소, 3번 문화사무소, 4번 문화파출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찰 들이 일하던 지구대 건물 하면은 정답이 싹 나오죠. 예. 자,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내주실 거죠? 예. 요즘 문화센터도 참 잘 돼 있고요. 문화 강좌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셨던 분들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좌에 참여했던 경험, 에피소드 다 좋고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으면 사진 같이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같은 데서 한 번쯤 수업 같은 거 다들 한 번쯤은 맞아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네. 단 며칠을 나갔더라도 예, 그런 에피소드 좋고요. 그때 어떤 뭐 요리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남겨주신 거 있으시면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문화 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세계 3대 강천수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초정약수가 있죠. 이거 아마 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초정약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오늘 31일 금요일에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충성북도가 지정한 유망축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자, 올해 축제에서 어떤 내용들을 만날 수 있을지 청주문화원 신철호 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청주문화원의 신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 모레 이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열리는데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네, 초정약수축제는요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간에 몇 번 쉰 적이 있고요. 예. 올해 13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담아서 열리게 된 건가요? 네, 일반적인 축제와는 좀 성격이 달라요. 네네. 역사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종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 그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잘 아시는 세종은 그 나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 건강은 살피지 않았나 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책을 못 볼 정도로 안질이 심했는데요. 그 안질을 이렇게 낳고자 뭐 어의의 치료도 받기도 하고 좋은 물을 찾아 나섰지만 호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울 만한 보고가 조정에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 청주의 물맛이 후추와 같아서 초수라 하는데 네네네. 이 물을 마시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라는 아, 예. 내용의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은 관심을 갖고 신하에게 그 물맛에 물의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효능을 확인하게 돼가지고 이제 초정의 행국을 짓게 합니다. 예예. 그리고 왕후와 세자를 데리고 대동하여서 잘 짧지 않은 시간이죠. 121일간이란 긴 시간 예, 예. 바로 우리 지역 초정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안질치료를 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1444년이라는 거는 세종 중위 26년 되는 해예요. 네.
그 정책적으로도 농후한 시대고 예, 예. 정말 놀랄만한 문화 발전이 있었던 시기고 한글을 창제했던 시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욱 많은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초정야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121일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세종대왕의 얘기가 녹아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이 축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내일 모레죠. 금요일 날 그 10시 반에 개장식을 시작으로 저녁에 개막식이 개최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 날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생실기 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마당에서 다양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뭐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특별 기획 공연이 있고요. 마지막 날에도 뭐 학생 백일장이 있고 네. 다양한 그 체험과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5시에 역사 토크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토일 이렇게 네네 3일간 펼쳐집니다. 네. 그 올해 이제 축제를 즐기기에 참 5월이 좋잖아요. 5월에 마지막 날 축제가 시작되는데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날 네. 수 있을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 프로그램이요? 예. 먼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오는 그 관람객들의 편의 시설들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체험 공간을 사실은 그 저기 세종대왕의 학예 정신을 다룬 어떤 그 집현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를테면 훈민정음이 어떻게 인출되는 그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 책의 장정이라고 해서 예책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책을 직접 묶기도 하고 거표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그런 우리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을 주제로 하는 전통주 빗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고유의 된장 담그기. 그리고 이번에 참 재밌는 거는 초정리 어르신들이 직접 초정리 주막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연극인들 한 두세 명이 함께 참여해가지고 정말 해학과 예. 그런 멋이 넘치는 그런 주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연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요. 보통 축제가 이제 무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문화의 원형은 사실은 넓은 마당에서 사방이 둘러보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예. 이번 축제의 많은 부분을 마당으로 옮겨와가지고 마당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당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예예예. 예, 예. 예,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축제하면은 아무래도 네.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함께 오시게 마련일 것 같은데 그 뭐 네. 우리 꼬마 친구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축제는 즐거워야겠죠. 예, 예. 그렇고 그 문화의 교육이 되는 장인데요. 우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물놀이장이에요. 여름에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네네. 올해도 변함없이 물놀이장을 그 개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안개미스트라고 하는 쿨링포그존도 해서 네네. 아이들의 더위를 한층 식혀줄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조선시대 가마타기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한복을 입고 저작거리를 거닐면서 다양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생 누나들, 언니들이 이렇게 직접 탄산수로다 에이드를 만들어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은 그런 음료를 제공하는 그런 재밌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걸음하시다 보면 이제 축제장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뭐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네. 이제 올해는 좀 시민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임시 시내버스도 운행하신다고요? 네, 편의시설은 늘 개선하려고 하지만 항상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제 그 외연을 넓혀가지고 주차장도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곳도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통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할 생각이고요. 아, 말씀하신 대로 임시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원래 당초에 한 대밖에 없는 한 대가 아니라 1회밖에 운행을 안 해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 축제 기간에는 7대 임시 시내버스가 1시간 간격으로 청주 체육관, 가경동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그리고 청주 문화원에서 정시 4시에 출발하고 왕복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어떤 불편한 부분을 일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축제가 열리는 장소에 행궁을 지금 건설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축제랑 함께 하시기에 좀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물론 어떤 두 가지의 벅찬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조금 뭐 진행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행궁을 조성한다는 건 600년 전 거를 다시 재현해내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고요. 예. 또 13회째 이끄는 축제가 그 행궁 조성과 함께 한 화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역시
다시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축제 조성과 축제가 어떤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추종약수인데 가보면 이제 행궁 짓고 있다고 이렇게 뭐 안내판만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게 행궁이 도대체 언제 완공이 돼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이면 완공돼가지고요. 예.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청주문화원에서는 그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뿐만이 아니라 청주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계신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주셨어요? 예. 뭐 문화원은 역사가 좀 깊은 만큼 어떻게 보면 지역 문화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문화가 기반이 되고요. 현대적인 네. 것들을 하는데요. 우선 축제회가 끝나도 바로 단오절 행사가 있어요. 예예. 그래서 단오절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지역학에 대한 연구들을 꾸준히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 올해 11년째 청주문화총서라고 해서 지역의 풍속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린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학술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아이들의 성년예라든가 아니면 전통 문화 교육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방금 이제 단오절 행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초정약수 축제 끝나도 뭐 네. 그렇게 프로그램들 행사가 좀 이어지죠? 그렇죠. 예, 예. 일단은 단오절. 단오절이 우선 있습니다. 예, 예. 바로 5일 후니까요. 예, 예, 계속 바쁘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청주문화원하면 초정축제와 더불어서 청주읍성 큰잔치라는 큰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9월에, 예. 예, 9월에 있잖아요. 네. 네. 그 축제 성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텐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 대략 570년 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종이 청주를 다녀갔고 그 초정에서 121일간이라는 머무른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올해 축제는 세종이 다녀가지는 않겠지만 모든 시민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600년 전에 세종이 그 초정의 주인공이었다면 올 축제의 주인공은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축제를 진행하는 청주문화원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은 이틀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예, 뭐 세종대왕이 오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청주의 도심 속에서 조선시대 네. 어가 행렬도 볼 수 있고 갖가지 볼거리 또 먹을거리도 가득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 많이들 기억하시고 3일 동안 많은 분들 오셔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말 날씨도 좋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장에서 축제도 즐기시고 네. 또 즐거운 추억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청주문화 신철호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인소매를 입기 위한 매끈한 팔 라인 만들기 원암 사이드 푸시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에 있는 다리는 편안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놓아주시고 오른 다리는 쭉 뻗어주실 거예요. 발에 있는 팔로는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어깨에 손을 위치해 주시고요. 위에 있는 손은 얼굴 앞에 손바닥을 바닥에 위치해 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복부에 힘을 줘 몸을 위로 일으켜줍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팔에 힘을 줘서 쭉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 되고 어깨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천천히 내려가서 손 풀고 다리 풀어 처음과 같은 자세로 편안하게 누워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옆으로 누워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래 있는 팔은 위쪽에 어깨에다가 위치해 주시고 위에 있는 팔은 손바닥이 얼굴 앞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복부에 힘을 줘 상체를 일으켜서 시선 바닥. 다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려서 옆으로 누워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어깨 끌어내려주고 손바닥 바닥 밀어내며 상체 일으킵니다. 최대한 어깨랑 팔꿈치는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며 발에 집중.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와서 손 풀고 다리도 가져와 몸을 옆으로 일으켜 처음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 거예요. 이 동작은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십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잘 만나봤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경찰들이 일하던 지구대 건물을 활용해서 만든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문화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문화연구소, 2번 문화이발소, 3번 문화사무소, 4번 문화파출소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가 있는 아침에서 우리 박지은 리포터와 함께 네. 땡땡땡땡소 청원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네. 경찰들이 일하는 뭐 건물 하면 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샵 0997번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죠. 네, 오늘의 네네. 주제 문자는 여러분들 문화센터 체험하신 거 혹은 문화 강좌 어떤 것들 들으셨는지 네. 인증사진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문화센터나 이런 강좌에서 없는 게 없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배워봤다. 좀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문자 꼭 잊지 마시고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충남 홍주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홍주, 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청주도 아니고 충주도 아니고 홍주, 충남 홍주가 바로 충남 홍성의 옛 지명이래요. 네. 홍성은 많이들 아실 텐데 자, 이 예전에 고려시대 홍주는 홍주 목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고장에다가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충남 홍성에서는 홍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지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홍성으로 역사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중심엔 조향문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와,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크고 웅장한 문이요. 이 홍주성의 가장 동쪽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조향문이라고 합니다. 이 홍성에서 홍주성을 시작으로 떠나는 천년 여행길이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낭만과 여유가 흐르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 여행길로 날 따라와요. 조향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한 홍주성. 1.7km에 이르는 성벽 중에서 약 800m 정도 돌로 쌓은 성벽의 일부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 세종 때 쌓은 홍주성. 원래 네 방향으로 문이 있었지만 동문과 남문만 남았는데요. 이 홍주성의 남문 위에 올라와 보니까요. 이곳 홍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남문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 보면 홍성군청 앞에 자리한 독특한 아문이 나옵니다. 홍주아문. 이곳은 입구부터 뭔가 역사의 숨결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웅장하다. 홍성군청 앞마당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넓은 그늘을 들이운 고목은 고려 공민왕 때 심은 것으로 수령이 6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라든가 조선시대 때 이제 이쪽 홍주목이라는 고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돌들이 보이죠? 네네. 거기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홍주 목사가 오시면 이제 고을의 안녕을 위해서 또 당신의 공직생활에 이제 무탈함을 위해서 죄를 지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군청 뒤뜰로 발걸음을 옮기면 조선 고종 때 홍주 목사가 지은 정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여하정입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과 오래된 정자가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여유가 흐릅니다. 여하정을 돌아 나오면 만나게 되는 안회당.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미가 담긴 안회당은 22칸 규모의 건물로 조선시대 홍주 목사가 업무를 보던 곳인데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옛 홍주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홍주 목사가? 네. 목사는 지금의 어느 직책 정도 되나요? 아, 정삼품벼슬이라 그래서 지금으로 뭐 굳이 따지자면 한 광역시장 정도? 그 정도 되는 품계가 아주 높은 분이 근무하시던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이곳에 들어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주말에도 그렇고 평상시에 오셔서 차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아이들도 와서 다양한 그런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수백 년 된 한옥에서 즐기는 차 체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안회당에서 홍주로 불리던 옛 홍성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창밖에 촉촉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안회당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차 한 잔에 홍성의 천년 역사가 녹아있는 것 같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멀리서 손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렇게 반가운 빛까지 내리고 또 이렇게 촉촉한 잔디랑 보시니까 이렇게 전국에 이런 관공서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요즘 통 이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네, 아주 홍성에 오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관공서 호정에 숨어 있답니다. 야. 다음으로 찾아간 홍성의 명소는 바로 홍성 전통시장입니다. 천년 여행길에 자리한 전통시장에선 옛 추억이 떠오르는 별미를 만났는데요. 아, 전통시장에 오니까요. 이것저것 맛있는 냄새도 나고 또 북적북적한데요. 어? 와! 오! 떡이다! 아, 제가 마침 요 떡을 먹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어떤 떡이 좀 많이 나가요? 요즘은 아무래도 봄이니까 쑥철이에요. 쑥개떡 같은 거 많이 나가고 맛있어요. 향긋한 쑥 냄새가 가득한데요. 데친 쑥에 쌀가루를 넣어 만드는 쑥개떡. 보릿고개 시절엔 배고픔을 없애고자 먹던 떡이지만 요즘엔 향수가 어린 건강한 별미죠. 살살살살 돌려서 손으로 나가지고 손으로 꽁 누르세요. 꽁 이렇게 누르니까는 손 모양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쫄깃한 반죽을 떼어서 동글동글하게 빚고 꾹 눌러서 만드는 쑥개떡. 만들기도 정말 쉽고 재밌었는데요. 가지런히 놓인 쑥개떡이 벌써 맛있어 보입니다. 이제 찜기에 올려서 찌면 되는데요. 4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쑥개떡을 만들어 왔다고 하네요. 와, 아니 근데 이게 윤기가 반질반질하게 굳으니까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붙지 않게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 보시고 이제 이게 더 식었을 때가 더 맛있다는 거. 방금 전에 쑥개떡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요즘 같은 봄에 쑥이 나오는 철이잖아요. 향기로운 쑥향 가득한 쑥개떡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낭만과 여유를 찾아 떠난 천년 여행길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매봉제 쉼터 구간인데요. 봄을 맞아 정원 여기저기에 아기자기한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실록이 푸른 계절을 맞아 하얗게 때론 알록달록하게 다양한 색과 모습을 자랑하는 야생화들. 이 중에는 멸종위기 식물과 희귀종도 있다는데요. 들꽃을 사랑하는 홍성 주민들이 모여 연구회를 만들고 함께 공부해서 정성껏 심고 가꾼 결과라고 합니다.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꽃을 보니 문득 이름이 궁금해졌는데요. 아니 꽃 모양이요. 예. 꼭 이렇게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방울들 같기도 하고. 예, 예. 금낭화라고 그 우리한테 이게 행운을 주는 그런 꽃이에요. 아니 근데 네. 잠깐만 저거는 저것도 꽃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아 예, 저거는 천난성이라는 꽃입니다. 그 깊은 산 중에 가면 저기 많이 있습니다. 야, 오 특이하다. 어 요거는요? 예. 아 요거는 매발토라는 꽃인데. 꽃이 매발톱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매발톱이라고 합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니까요. 예, 예. 제가 시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들꽃 한 번 드셔볼 수 있나요? 시를 먼저 들어보셔야죠. 회장님. 제가 멋진 시를 준비했어요. 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때요, 회장님? 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꽃을 한번 드셔볼까요? 그럴까요, 회장님? 드시죠. 네, 갈까요? 아니, 저를 너무... 질문이 좀 부담스러우셨죠? 색부터 아름다운 꽃차. 향기는 물론 다양한 효능도 있다는데요. 빨간 거는 메리골드고, 빨간 거는 장미입니다. 오, 그러면은 꽃차를 이곳에 오면 마셔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오시면은 선방각들 오시면은 항상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입니다. 오, 노란 빛깔이 벌써부터 예. 너무 예뻐서
먼저 노란 빛깔의 메리골드 차부터 마셔봤는데요. 진하게 퍼져오는 향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향이 좋죠? 코로 냄새를 맡았을 예. 때보다 입에서 나는 향기가 그렇죠. 훨씬 진하고 강한데요? 예, 이거는 이제 덮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감칠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정말 꽃잎을 예, 예. 입안에 머금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향기가. 예, 예. 정열적인 붉은색의 장미차도 한번 마셔볼까요? 노화 방지 효능이 있다는 장미차 역시 향이 일품입니다. 정말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정말 휴식할 수 있는 쉼터예요, 여기가. 예, 예. 특히 이제 가족분들이 이제 주말에 이렇게 소풍 오는 기분으로 오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저희들이 오실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유와 낭만이 흐르는 홍성으로 놀러 오세요. 역사와 정취가 살아있는 안회당과 여하정이 자리하고 향긋한 쑥개떡을 만날 수 있는 시장과 꽃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있는 곳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세요. 네,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경찰들이 일하던 지구대 건물을 활용해 만든 문화 공간으로 다양한 네. 문화 그 광재를 들을 수 있는 곳 어디일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네. 정답은 4번 문화 파출소였습니다. 네. 저희가 네 분을 또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078님, 9335님, 네. 3993님, 8439님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2078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7살 아들과 함께 문화센터 가서 만든 엽서입니다. 오. 직접 그린 애벌레 그림 제 네. 눈에는 명작이 아. 따로 없네요 하시면서 아이고 사진 네. 저희 그림이 너무, 너무 예쁘네요. 예, 꼬물꼬물꼬물 애벌레가 네. 기어가고 있네요. 자 9335님 문자 살펴보죠. 네. 저도 문화센터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 오. 있습니다. 오늘 수업 출석하는데 무조건 연습생이랍니다. 아 무조건 아. 그 무조건 트로트로 예, 예. 우쿨렐레가 돼요? 박상철의 무조건을 아. 우쿨렐레로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네. 우쿨렐레 배우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라고 신기하네요. 이렇게 아, 잘 배우고 멋진 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993님이세요. 네네. 캘리그래피 배워서 지인분들께 선물 드리니 너무 좋아서 캘리그래피 뿌듯함까지 얻었습니다. 와. 어때요? 잘했네요 하시면서 쓰시는 게 보이는데 아. 얼핏 봐도 네. 멋스러워요. 예쁩니다. 네. 캘리그래피 한번 배워놓으면 여기저기 좋을 것 같아요. 예, 쓰임새가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네. 한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8439님 제가 만든 리본 머리핀입니다 하고 이렇게 사진 보내셨어요. 파출소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응원한다고 하시면서 네. 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작품. 아, 예. 저는 뭐 남자라서 꽂을 일은 없는데 네. 보니까 좀 하고 아이들 예. 꽂아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네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뭐 저희가 많은 또 시민들께서 애정하고 사랑하는 공간이죠. 뭐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동부창고도 있고 네. 특히 또 청주 공예비엔날레 장소라도 활용되는 공간 바로 옛 연초 제조창입니다. 근데 이 청주를 대표하는 이 문화공간에서 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네. 공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펼쳐지는데요. 네네. 버려진 공간에서 청주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난 옛 연초 제조창에 어울리도록 독창성 있고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괜찮을까요? 이게 사실 청주 공예비엔날레 뭐 세계인들이 모이는 축제 장소이기도 한데 항상 우리가 옛 연초 제조창 맞아요. 이렇게만 부르니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뭔가 산뜻하면서도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이름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당선된 네. 분께는 뭐 최고 금액이 뭐 한 300만 원 상당 우와, 된다고 하니까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뭔가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그렇죠? 생기는데 네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네. 자, 내일 이 시간 잠시 안내해 드리죠. 먼저 녹색 쉼표 단양 소백산 자연휴양림에서 삶의 쉼표를 함께 잠시 찍어보시고요. 네, 흥겨운 트로트 라이브 무대와 토크가 있는 시간이죠. 틀어줘에서는 보약같은 친구를 부른 가수 진시몬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틀어줘 첫 시간 했는데 네. 반응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아침에 생 라이브 무대는 당연하고요. 네. 거기에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여러 가지 뭐 물어보실 것도 있고 뭐 네. 감격받은 것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거든요. 내일도 네네. 틀어줘 진시몬 씨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